유튜브 친구들 안녕! 자, 오늘 해볼 거는 음식 월드컵인데 제가 오늘 8강쯤부터 도박을 하면서 제가 어떨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시작부터 만만치 않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리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안 먹죠. 솔직히 육회? 안 먹거든요. 아 잠깐만, 근데 이거 내가 둘 중 더 싫은 걸 선택해야 되나? 근데 방금 전 거는 어차피 못 먹으니까 무조건 싫을 수밖에 없잖아, 내 기준에서. 그치? 그런 건 뺍시다. 어쩔 수 없다. 아, 땅콩 없는 오징어 볼 때 김치 없는 보쌈. 근데 난 저 오징어 땅콩 고래 땅콩 따로 먹는데? 과자가 개맛있음. 저 과자 맛돌이야. 근데 김치 없는 보쌈? 일단은 보쌈 너무 느끼해요. 그나마 김치라도 있어야 약간 먹을 맛이 좀 더 살았는데 김치가 없다? 있을 수 없는 일. 주먹밥 계란찜 없는 닭발, 마스멜로 없는 초코파이. 아니 근데 주먹밥이랑 계란찜 때문에 닭발을 먹는 내가 주먹밥이랑 계란찜이 없으면 전 뭘 먹어야 됩니까 대체? 아 근데 마스멜로 없는 초코파이? 저거는 초코파이가 아니지 않나. 대신 그건 있지, 대체제가 있다. 그 몽땡이라고. 그렇기 때문에 닭발로 가겠습니다. 와, 계란 없는 장조림인데 초코 없는 민트초코. 이게 근데 진짜 양아치인 게 민트초코인데 초코가 없으면 쟤는 민트잖아요. 아니 민트초코여서 맛있는 거야, 민트여서 맛있는 게 아니라. 그리고 저는 사실 장조림의 고기보다 메추리알을 좀 더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해요. 근데 어차피 장조림이 고기 맛으로 먹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민트초코죠. 해물 없는 짬뽕띠, 유부 없는 유부초밥. 아 메인을 없애냐고. 유부초밥에 유부가 없으면 저게 주먹밥이지, 유부초밥이 아니지. 유부초밥이라 적었으면 안 되지. 근데 짬뽕에 해물 없으면 고기짬뽕 시키면 되는데요. 어차피 해물짬뽕 나와도 면밖에 안 먹어요. 이거는 유부초밥. 플레이크 없는 라면 대 파 없는 파전. 근데 사실 저는 라면에 플레이크를 넣지 않아요. 아니 플레이크 솔직히 안 먹어도 돼. 얘들아 너네 플레이크 맛으로 먹냐? 너네 라면 스프 맛으로 먹잖아. 스프만 있으면 돼. 근데 파가 없는... 네? 아니, 파전인데 파가 없으면 그냥 밀가루전이잖아요. 안 되지. 식초 겨자 없는 물냉면. 겨자 없는 양장피. 물냉은 식초 겨자를 넣으면 풍부해지는 거 맞지만 안 넣어도 맛있는 데는 맛있어요. 근데 양장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안 먹어서 몰라요. 감사합니다. 설탕 없는 호다떼, 치즈 없는 피자. 그래도 피자는 치즈가 없으면, 물론 피자의 그 본분은 잃긴 하지만 그래도 토마토 소스에 빵이니까 토마토 빵이라도 되는데, 야 호떡은 그냥 밀가루인데? 끔찍해. 설탕이 이렇게 쭉 흘러나와야 이 맛이구나 한다고. 젤리 없는 코코팜인데 앙코 없는 찐빵인데 코코캉의 진짜는 젤리거든요. 마지막에 하면서까지 먹는 게 코코팜의 젤리인데 코코팜의 젤리가 없다? 일단 저거는 탈락이야. 근데 앙코 없는 찐빵은 더 심해 내가 보기에. 저것도 그냥 빵이야. 빵빵. 아 이것도 진짜 문제인데 비타오백인데 비타민이 없으면 솔직히 다른 레시피 그렇게 맛있진 않. 찐빵도 앙코 때문에 먹는데 그나마 그래도 조금은 좀 늦지 않을까? 그래도 좀 비타민. 햄 없는 김밥 대 유부 없는 유부초밥. 근데 사실 김밥에 찌는 단무지야. 단무지가 없으면 진짜 식감이 쓰레기가 돼가지고 아 식감이 참 그래요. 근데 유부초밥에 유부가 없다? 넌 나가라. 아 이거는 약간 내 선택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요건 한번 도박해볼까요? 적당히만 넣어줘. 제발 적당히만 넣어줘. 아! 아니 13만 점? 얘들아 올인하지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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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지마. 근데 아구찜은 저 콩나물이 없으면 안 먹어. 근데 파 없는 파전은 그냥 밀가루 전에 간장에다 찍어 먹는 거잖아. 근데 처음 했던 말 기억나요? 제가 못 먹는 거 패스한다고 했던 거? 이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겁니다. 아시겠나요? 기억 3분의 1이 사라졌다고. 도박은 적당히 적당히 해야 되는 겁니다. 자 일단 비타민 없는 비타500대 두부 없는 순두부찌개. 나는 근데 얘는 사실 보자마자 이미 마음 가는 게 있었어. 알 것 같다고? 얘들아 근데 그 아무리 그래도 너무 압도적으로 7%대 93%. 오 뭐야 누가 마지막에 10만이라고 그랬어. 인생 한 방이라고? 야 이건 너무 한 방이잖아. 어떡해. 사실 한 번에 갑자기 순두부만 계속 올라가는 걸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날 너무나 잘 알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긴 했어. 근데 왜 1번이라 생각했을까? 그냥 역배 배팅률이 너무 낮아서 역배 못 참거든.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바카스를 조금 더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비타오백 먹을 바엔 바카스를 먹고 말지라는 생각이 조금 많아가지고 비타오백 자체를 잘 안 좋아하는데 순두부찌개는 또 좋아해. 근데 순두부찌개 순두부를 넣지 못하면 그건 그냥 고추장찌개야. 이거는 약간 좀 당연했다. 근데 얘는 둘 다 결이 비슷해. 호떡, 튀긴 밀가루, 파 없는 파전, 부친 밀가루. 부쳤냐 튀겼냐의 차이.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게 하나 있는데
튀김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. 호떡은 완전 튀겨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진짜 설탕 맛으로 먹는단 말이에요. 근데 그 설탕 없이 진짜 기름만 쭉 나오는 빵? 진짜 극혐이야. 예, 파우는 파전은 밀가루 위에다가 김치라도 얹어 먹거나 하면 되거든. 그래서 근데 이번 거는 진짜 모르겠다. 설탕 없는 호떡 대 두부 없는 순두부찌개. 여러분들은 어떤 거 같나요? 둘 다 나가줬으면 좋겠어. 굶을게. 얘들아 진짜 올인했어? 너네 왜 그래? 너네 왜 그래? 얘들아 이건 아니잖아. 아니 점수차 무슨 일이야. 아니 11만이랑 19만씩 넣었어. 그것이 역배였으니까. 너 이번이 역배였는데 역배가 아니게 돼버렸는데? 진짜 이해 못하겠고 절대 먹고 싶지 않아요. 근데 여러분 내가 아까 순두부찌개는 그나마 밥에 비벼먹기라도 할 수 있는데 호떡은 대체 대체 불가능이라고 방금 말했던 것 같은데 저거 대체 어떻게 할 거니? 아 아이스크림 사서 같이 먹으라고? 아 어떻게든 뭔가 가지고 오는 거야. 애들아 그럼 이번 애들아 가지고 와봐. 저걸 어떻게 먹을지. 쌤의 누텔라? 어 근데 누텔라는 나쁘지 않다. 결국 안 먹잖아. 아 그치 그렇게 따지면 또 사실 순두부가 맞긴 해. 맞지? 근데 나 약간 설득 당하려고 노력 중. 친구들의 서커스를 보고 싶구나. 아이 그렇지 않지. 저희가 지금까지 역배가 터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. 원래 정배가 왜 정배 하겠습니까? 원래 정배가 웬만해서 맞는 선택이거든. 근데 이번 건 좀 정배가 잘못된 정배 같기도 하고. 선동가 날죠? 아씨 순두부찌개 개맛있어 보인다. 내일 순두부찌개 먹으러 갈게요. 자 역배 성공! 아니 솔직히 순두부찌개는 방금 봤다시피 고기도 넣을 수 있었고 약간 마지막에 보이는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. 근데 호떡은 무슨 짓거리를 해도 살릴 수가 없다니까. 뭘 할 수 있는 게 없었어. 자 이렇게 저는 설탕 없는 호떡이 좀 더 싫은 걸로 판명이 됐고요. 랭킹을 한번 봐볼까요? 쯔유 없는 소바 이러면 안 먹지. 근데 비빔밥 이건 진짜 덧넘었다. 그래 고추장이 없으면 이건 비빔밥이 아니지. 와 이거 나왔으면 이게 1등이었을 때 나한테는. 고 민트 초코 설탕 없는 호떡. 그래 설탕 없는 호떡 그래도 15등이네. 후레이크 없는 남... 오? 아니 이게 왜? 아니 나 후레이크 안 먹는데 후레이크 좋아하네 사람들. 와 신기해. 막국수 없는 족발. 아! 나 족발 시키는 이유가 막국수 때문에 시키는데? 와 이건 진짜 너무해. 안 먹어. 시브레. 약간 이거는 뭔가 잘못됐는데? 원래 아메리카노 실어 넣는 거 아닌데? 뭐야 얘는. 이렇게 홍철 없는 홍철팀이라는 음식 월드컵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포인트들 잘들 따가셨나요? 누구라뇨? 저 릴리에요. 20만에서 100이 됐다고? 저희는 다시 추억을 쌓아가 보자고요. 알겠죠? 일단은 오랜만에 약간 도박하니 재미는 있었네요. 자 오늘은 여기까지. 유바 리바 안녕.